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반야심경 강의하는 중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했지만 이제 관자재보살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이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계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이 부분이 첫 시작인데 이 부분이 반야심경에서 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관자재보살을 얘기를 했고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행심 반야바라 밀다 시 하는 부분인데요.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이런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전에 말씀 처음에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그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여기에 그냥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라고 하기보다는 관자재보살이 실상을 비추어 보는 지혜인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다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자재보살이 이 실상, 진실, 실상이라는 거는 이제 실상무상이라고 해서 실상은 본래 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모양이 뭐냐 이거거든요. 나의 진짜가 누구냐, 이 세상의 진짜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실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늘 실상을 이렇게 비춰보고 있어요. 항상. 항상. 부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실상을 먼저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 분별 생각을 덧칠을 하다 보니까 실상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내가 분별해서 봤던 것만 이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죠. 이렇게 관자재보살이 실상을 비춰보는 지인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앞에서 이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했는데, 깊은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분별만을 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표면 의식, 분별 의식,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보자마자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한 표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걸러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표면만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얄팍하게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깊은이라는 뜻은 분별하지 않고 분별 없이 무분별로서 본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반야바라밀 이게 이제 그 우리 처음에 제목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지혜의 뭐 완성, 지혜로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정견의 지혜이고, 또 무분별의 지혜이고, 이게 바로 그 중도의 지혜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반야바라밀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앞에서 봤지만, 반야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공으로 비춰보는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이 공이다라고 비춰볼 줄 아는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셨잖아요. 왜 공이냐?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있는데, 왜 공이냐?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해 한다면, 연기 즉 공이란 말이죠.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모인 것일 뿐이지,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건 임시로 모였다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공성이라고 했고, 그렇게 꿰뚫어 보는 지혜가 이제 정견이라고 했고, 그렇게 바라보는 지혜를 여기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쉽게 말한다면, 반야바라밀로 이렇게 통찰해서 보는 지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게 정말 있다. 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이 있잖아요.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있지. 이렇게 여기죠. 나는 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법회하는 이 장소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을 테니까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일이 정말 있다.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그 일이 정말 있다. 분명히 나는 그 기차를 타고 왔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법회 들어오시려고 점심 공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나라는 실제가 점심이라는 정말 음식을 분명히 먹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이 있을 때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는 일이 정말 있다.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나라는 독자적인 실체가 정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실체가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꼬마야, 내가 진짜 있잖아. 그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 말이 뭐냐면 이 내가 정말 실제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나는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있다라고 여기는 게 나는 딴 게 없어도 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딴 게 없어도 나는 있느냐? 다른 게 있어야만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몸이 독자적으로 나 홀로 정말 있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바로 다 죽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있으니까 이 공기를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기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인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은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만 딱 떨어뜨려 놓고 내가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공기가 있어야만 내가 있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를 빼고 내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것과 똑같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나는 있을 수 없죠. 물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아까 먹은 점심 공양이 있으니까 내가 있단 말이에요. 밥을 못 먹으면 뭐 며칠 몇 달 지나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겁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단순화시켜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네 단계 정도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 하나에 연결돼 있고 거기에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7,000원을 내고 밥 한 끼 먹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뿐 아니라 오만한 생각이죠.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엔 담겨 있는 것이죠. 결코 7,000원이 아니라 이걸 700억이 아니라 700조를 줘도 못 사먹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 은혜가 담겨 있겠어요.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는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자동차 하나 타는 것조차. 이 연결성을 뺀다면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이냐? 이 온 우주 전체와의 연결성인 거죠. 물질적인, 정신적인,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존재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숨 한 번 쉴 수 있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밥 한 끼 속에는 7,000원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700조 가지고도 말할 수 없는 온 우주 전체의 노고와 은혜와 은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편하게 버스비를 내고 버스를 타지만 버스비 하나 낸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자동차를 연구하고 버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관을 연구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그것들이 다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인도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 놀라운 연기적인 연결성에 대한 그 감사함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저절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불과 얼마를 가지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냥 인도 그 오지를 가더라도 불과 표 하나 끊었을 뿐인데 그 비행기 내가 탁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비행기가 정확히 와서 나를 인도로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저를 히말라야로 데려다주는 버스와 버스 기사 가는 곳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 히말라야 5000고지까지 올라가도 그곳에서 맛있는 피자나 달밭이라고 하는 우리 저 카레 같은 그런 음식들을 그 5000고지나 되는 곳에서도 언제나 얼마 지불하면 먹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이 녹아든 것들이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세계여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너무나도 쉽게 타지만 비행기를 가질 필요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혹은 가지는 것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소유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그걸 가져야 되느냐. 난 가질 필요 없다. 그냥 렌탈해서 쓰고 만다.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하던데 가지게 되면 그 가지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의무와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바닷가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카페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돈도 엄청 많이 들 뿐 아니라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월급 주는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물건들 항상 새 걸로 맛있는 걸로 들여와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주인, 소유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돈 5천원, 7천원 주고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거나 차 한 잔 사 먹는 사람들은 모처럼 여행을 와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져야만 된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연기적인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단 하나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아파트 문서에 등기 서류에 사인을 했으면 마음이 왠지 아, 이 아파트 내 거구나 하고 든든함 이것과 맞바꾼 거죠. 근데 그 아파트를 정말 소유한 거냔 말이죠. 영원히 정말 내 걸까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약속한 거죠. 그냥 돈 얼마 지불하고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약속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사는 건 똑같은데 월세 내는 사람은 마음이 왠지 이렇게 가난한 느낌이 들고요. 내 집인 사람은 왠지 모르게 든든함을 느껴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살고 있다라는 그 경험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정말 내 걸로 소유할 수 없어요. 나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또한 연결성을 나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연기법, 불교는 연기법이면서 무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연결성을 나라고, 연결성,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나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이름했던 것뿐이에요. 아와 아소 해서 나와 내 것이라는 것, 그게 관념이라는 거죠. 정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그 연결된 것을 일부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내 거라고, 나라고 우리가 관념으로서 붙잡은 것뿐이란 말이죠. 관념으로 탁 붙잡고 쥐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진실은 그냥 상의 상관적인 연기성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인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 가는 모든 곳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온 우주 전체를 그냥 무상으로 놀라운 우주법계 전체의 은혜를 입으면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쓰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밥 한 끼 먹는데 어떻게 7천 원이냐, 700조를 가지고도 안 된다고 했던 게
저 태양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밥 한 끼 먹을 수 없거든요. 태양의 은혜를 어떻게 700조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겠어요? 흙이 없었다면, 땅이 없었다면 그 밥 한 끼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물 한 모금 속에도 돈으로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온 우주 전체의 은혜와 은덕이 내 발 닿는 곳곳마다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걸 보고 감동할 때 그것은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한다라는 것은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놀랍게 도와주고 있는, 이건 하나의 신비예요.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신비다. 임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있잖아요. 삶이라는 것. 평범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라는 것.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하나하나가 연기적인 온 우주 전체와의 연결성 속에 드러나는 무한한 감동이고 감사함이고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매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이걸 받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연기적인 은혜를.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서 이게 나라고 이름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은 걸 갖겠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고 누리고 감동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순간순간을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전도 몽상이 되어서 나를 내세우고 내 거를 내세워가지고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 세상에서 내가 내 거를 더 많이 늘려나가는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하며 산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잖아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와 권력,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내가 내 것을 더 늘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모르는, 무아와 공성을 모르는, 반야라는 그 지혜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이 지혜를 자각하게 되면 삶이 전면적으로 이제 전도몽상되어서 뒤바뀐 허망한 망상을 내 인생을 주인 삼아 살아오던 삶이 확 뒤집히게 됩니다. 회광반조. 맨날 이렇게 허망한 것만 보고 살다가 허망하지 않은 진실을 비춰보게 된단 말이죠. 실상을 비춰보는 반야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럼 이 실상을 비춰보는 반야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곧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적인 연결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나겠어요? 지금까지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요 뒤에 오온,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하듯이 이 몸, 이 몸은 몸과 마음, 오온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반야바라밀을 깨달으면 구체적으로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걸 나라고 여기면,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몸이 나니까 내 몸 바깥에 있는 건 세상이거든요. 남들이거든요. 이 세상과 남들 사이에서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경쟁관계가 돼버려요. 이 놀라운 너가 바로 나인 세상, 이 우주가 바로 나인 세상, 세상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단 말이죠. 물 한 모금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물 한 모금이 있어서 물 한 모금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닌 연결된 하나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 연기성을 깨닫는 것이 동체 대비심,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 바로 연기법을 깨닫는 데서 오는, 연결성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나구나.
아, 이 몸 전체가 동체, 같은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배고플 때 밥 주고 나서 너 내가 돈, 밥 줬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왜? 나니까 내 자식도 똑같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일 때는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불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아들이다. 뭐가 부처님이냐? 법신이 부처님이에요. 허공법계 법신. 허공성 온 우주 전체가 법신이에요. 이 법신 부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마음이고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거예요. 자연을 살리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남들과의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등쳐먹어서 혹은 사기를 좀 쳐서 아니면 경쟁에게 이겨서 내가 더 잘 돼야 돼라는 생각만 온통 하고 산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 삶이죠. 나밖에 모르는 연기적인 연결성이라는 지혜를 반야 지혜를 모르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나라는 게 진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반야 지혜라는 공성으로 꿰뚫어보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실상을 비추어보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허상만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전체가 나라는 거죠.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대지의 지수화풍이 나의 지수화풍으로 계속 순환하잖아요.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많은 지식들이 나에게 와서 내 지식이 된단 말이죠. 연결성 속에서 내가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이렇게 왔다 간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나와 세계는 정말 친밀하게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가 바로 그거 그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 그게 사실은 내가 힘든 것과 같고 그들의 힘든 것을 도움 주었을 때 나의 일부가 치유가 돼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내 옆에서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가 너무 행복한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치유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상대를 치유하게 해줬을 때 내가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근원적인 것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것은 아상을 매겨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을 돕는 것은 진짜 나의 본질, 나의 근원. 나의 근원은 나 아닌 것들로 내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 아닌 것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한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시고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셨지만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걸 통해서 일체 중생을 살게 했던 것이거든요. 깨어나게 했고 그 은혜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라만상 전체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에요. 법신이에요. 그래서 어디 부처님이라는 상에다도 당연히 예배하겠지만 절에 와서 부처님 상호에다 대고 예배하는 건 왜 그렇겠어요? 방편이죠. 어떤 방편일까요? 삼라만상 법신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두두만물, 자연만물, 일체 모든 중생들 전체가 다 부처님 아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룩한 부처님의 상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처음에 부처님께 와서 절하다가 나중에는 일체 중생에게 절하고 일체 중생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일체 중생에게 회향할 줄 아는 마음, 그걸 깨달으라고 이 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깊은 반야바라밀를 깨닫는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반야바라밀이라는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반야바라밀 지금까지 얘기는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확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를 매일같이 108배를 하십시오 이러면 그건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실천하는 거구나. 매일같이 염불을 100번 하세요 하면은 선명하게 내가 오늘 했고 어제는 안 했구나 이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반야바라밀 실천하셨나요? 어제 반야바라밀 실천하셨나요? 100일 동안 앞으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조주스님께서 이제 제자가 조주스님께 와서 물어봐요. 스님, 스님의 일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선에서 일구라고 하면 한마디 말 이건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드러내는 한마디 말,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의 진리를 드러내는 한마디 말, 나를 깨닫게 해주는 한마디 말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최고의 지혜 한마디를 들려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조주스님, 일구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주스님께서 웃으면서 나에게는 일구는커녕 방구조차 없다. 그런 일구라는 게 내 공부 해상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한마디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주스님께서 큰 도에는 뿌리가 없다. 큰 도에는 뿌리가 없는데 너가 도대체 어디에 머물 수 있겠느냐? 어디에 묶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아무리 좋은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다고 해서 거기에 딱 집착해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해서 딱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진리라는 뭔가를 내가 딱 잡을 수 있다.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큰 돈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디 딱 뿌리 내리고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디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묶어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실천하고 싶은데 중도 반야바라밀 이러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길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정말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행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왜 어려울까요? 진짜 수행은 분별을 머리로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을 꽉 막히게 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부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공부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건 공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한 방편으로 염불도 하세요, 독경도 하세요, 절도 하세요 하면서 쉬운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수행을 하더라도 그런 수행들을 하더라도 본질은 이 반야바라밀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반야바라밀은 뭐냐? 이거다라고 해서 딱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뭐라도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 일구가 없다. 이 선에는. 반야바라밀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는 것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반야바라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보세요. 중도 공연기라고 했잖아요. 공하잖아요. 인연 따라 잠깐 모였다 흩어지잖아요. 모든 것은. 그래서 텅 비어 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잠깐 모였다 흩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한번 모인 것을 가지고 영원히 있기를 바래요. 실제인 줄 아니까. 그 내 걸로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성제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집착이다,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쉽게 설명해 달라 할 때는 욕망만 내려놓으면 된다. 집착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방아착이라는 화두도 있죠. 착심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지 모르니까 이게 실제가 아닌 줄 모르니까 실제인 줄 알고 이걸 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반야바라밀은 길 없는 길이라고 했죠. 뿌리가 없다고 했죠. 머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주법. 머무를 수가 없는 공부예요. 쥐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법에도 머물러 집착하면 안 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 이런 금강경의 구절들도 있단 말이에요. 비법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놀라운 점이에요. 다른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은 이게 나의 철학이다 하고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불교는 내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 교리는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교리라고 이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첫째, 어떻게 공을, 공사상,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을 내가 쥘 게 있겠어요? 어디도 쥘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붙잡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만 물질적인 집 붙잡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공해야 돼를 붙잡아요. 나는 부자가 돼야 돼를 붙잡아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저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00억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10억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을 세워놓고 붙잡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마다 기준을 탁탁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돼. 내 남편이 어느 정도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 남편은 절대 술은 먹으면 안 돼. 남들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런 다양한 기준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집착이에요. 생각으로 딱 쥐고 있는 것.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돼야 돼. 5년 뒤에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다 자기가 생각으로 추구하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 집착하는 게 없으면 어떨까요? 취하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이 자연스럽죠. 있는 이대로 완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추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지지 않아요. 어차피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집착이 없을 때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집착을 하게 됐을 때 그 어떤 것도 쥐지 않으니까 삶의 어떤 목표 이런 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요. 취하되 취하는 거에 집착만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다 합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성공도 하고 자식 공부도 시키고 할 건 다 하는데 집착함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항상 즐거워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야?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가능합니다. 원력은 있는데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 나가 있어야 내가 내 생각을 집착하죠. 나도 없는데 내 생각이라는 걸 집착할 게 있겠습니까? 이때 바로 우리가 자제한 관자재 보살이 되는 거예요. 삶이 자제해지는 거예요. 걸림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이 책에도 이제 반야심경과 성공부라는 책에 86쪽에 적어 놨는데요. 아, 84쪽에 적어 놨네요. 무집착, 또 무분별, 무소득, 무소유. 이게 바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작은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삶, 그리고 분별하지 않는 삶. 분별하지 않으니까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나아가서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데 취하려고도 하고 버리려고도 해요. 당연히. 그런데 취하려고 하지만 취해지지 않았을 때 괴로움은 없어요.
버리려고 하지만 버려지지 않았을 때도 괴로움이 없어요. 취하겠다, 버리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거나 절대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공하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여야 그걸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집착이 생기죠. 분별할 게 본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무분별하게 되고 무취사하게 되고,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어요. 내가 가졌다, 얻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반야심경에서 이무소득고 이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얻을 바가 없다, 없기 때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공사상이라는 반야지혜는, 반야바람이라는 지혜는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내 몸, 건강한 내 몸을 얻겠다, 잘나가는 내 인생을 얻겠다, 그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눈앞에 훅 드러나 있는 이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인생이 술술 풀려가는 그것만 내가 아니라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괴로울 것 같기도 한 괴로움과 행복 양극단이 전부 다 내 인생이고 전부 다 자기예요. 존재와 존재가 벌이는 행위가 둘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삶 자체가 법이에요.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진리 속에서만, 법 속에서만, 부처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그걸 믿지만 않는다면.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내가 얻을 게 있겠어요? 가질 게 있겠어요? 가질 어떤 실재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좀 절망스러울 것 같지만 더 크게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눈앞에 혹 드러나 있는, 활짝 열려있는 이 세상 전체가 내 인생이고 전체가 나와 다르지 않다면 뭘 바꾸려고 애쓰겠어요? 바꾸려고 애쓸 게 없어요. 나라는 걸 내세우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 되라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지. 그래서 진정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뭔가 이 출세관법이라는 이 공부는 내가 이렇게 탁 내세워서 붙잡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다. 그래서 이것을 무소득, 무소유, 무집착, 무분별을 실천하게 되면 그때부터 곧장 첫 마디에 나오듯이 자제, 관자제, 자제함을 보게 돼요. 내가 자제해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자제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관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본래 자제한, 아,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고 나면 그때 가서 자제해질 줄 알았는데 괴로운 인생을 바꿔서 즐거운 인생으로 바꾸고 나면 그때 가서 자제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본래 자제했구나를 딱 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자제 보살이 돼요. 보살이. 보살, 보리살타. 보리라는 깨달음과 살타라는 중생. 보리인데 동시에 중생이에요. 우리는 깨달아도 여전히 중생이에요. 깨달아도 겉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보기에는 몸이 있는 동안은, 부처님의 몸이 있는 동안은 반열반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유여의 열반. 육신을 아직 여의지 못한 열반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몸을 완전히 여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자제하지 못한 거예요. 유여의 열반이에요. 완전한 반열반, 무여의 열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신을 내가 한 명의 보살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바로 중생이면서 바로 보살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보살이에요. 괴로움이 그대로 행복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그 사실에 딱 눈뜨는 것, 현실을 바꾸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현실 그대로가 법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딱 눈뜨는 것,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의 지혜예요. 깊은 반야바라밀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자가 바로 관자재 보살이고, 이처럼 이렇게 이 반야심경은 하나하나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임의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하십시오.